안녕하세요. 썬구루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구글 차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리눅스 시스템의 메모리 사용률을 웹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, HTML죠. 웹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 영상에서는 CPU 사용률을 도넛 차트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었죠. 메모리 사용률은 박대그래프 있죠. 바 차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. 화면을 보시면은 웹 브라우저가 있고요. 그 다음에 VM의 워크스테이션 안에서 동작 중인 리눅스 가상 시스템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리눅스 가상 머신의 CPU 사용률, 메모리 사용률을 웹으로 표현을 한 거요. 구글 차트를 사용해서.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메모리 사용률에 대한 수치값입니다. 수치값. 유즈드, 그 다음에 버퍼 캐시, 그 다음에 프리. 사용할 수 있는 프리 메모리죠. 이것다가 이제 어떻게 수치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. 이게 중요한 거죠. 이 수치값이 없으면은 그래프로도 표현을 할 수 없으니까요. 잠깐. used. 바람이요. 아무튼 이 수치값을 어떻게 얻어왔느냐? 리눅스의 탑 명령을 사용했습니다. 탑. 탑을 사용하면은, 실행하면은, 피지컬 메모리에 대한 정보와, 그 다음에 스왑 메모리에 대한 정보가 나타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피지컬 메모리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서, 참조하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. 구글 차트 프로그램이 이제 이 수치값을 참조하도록 만들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 토탈은 피지컬 메모리의 총량이죠. 그래서 이 세 개를 더하면은 이 숫자값이 나옵니다. 이 수치값이 나와요. 그래서 이건 필요가 없고 요것만 필터링을 해서 자바스크립트가 사용할 수 있는 변수 선언을 해주고 사용을 다 하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shell script 파일을 만들었어요. shell script 파일. 아이고. 이게 아니구나. 이렇게. 이 명령을 실행하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. 결과값이. 그래서 이 결과값을 파일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awk 명령을 사용해서 파일 불러들여 가지고 이 부분만 취해 가지고 변수 선언하고 그 다음에 문자열을 만들어서 이 파일에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shell 스크립트를 짠 거예요. 그 다음에 5초 간격으로 계속 무한 반복할 수 있게끔 while 문을 사용했습니다. 이렇게요. 별로 안 어렵죠. 그래서 이 파일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문자열이 들어간 거죠.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변수 선언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저 JS 파일만 자바스크립트에서 불러드리도록 만들면 되는 겁니다. 한 번 더 보면은 수치값이 변해져 있죠. 맞죠? 5초 간격으로 이렇게 샘플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 파일을 읽어드려서 이제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야 될 텐데요. 거기에 관련된 거는 이제 HTML 파일이죠. HTML. 조금 전에 메모리.js 파일은 메모리 JS란다.
memory.sh 쉘스크립트 파일은 저희 블로그 게시물에 첨부를 하였습니다.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게 이제 memory.html 파일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에 이제 CPU에 대한 사용률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만든 CPU.html에 덧붙여서 이렇게 처리를 한 겁니다. 그래서 메모리 사용률 수치값을 갖다가 읽어드려서 변수선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처리를 해주고요. 그 다음에 요 아랫부분은 CPU 사용률에 관련된 거고요. 사용률 요렇게 CPU 사용률에 관련된 거고, 그 다음에 그 밑에 이 부분이 이제 메모리에 관련된 겁니다.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온 거예요. 이쪽에 구글 차트 보시면은 리치 갤러리에서 바 차트 있죠. 바 차트.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소스 100%, 그, 이 부분에 대한 소스를 없더라고요. 요렇게만 되어 있어요. 요렇게만. 아, 자식들, 좀 잘 표현을 갖다 해놓던가. 그래서 여기 있는 이그잼플 있죠? 이 소스 코드를 조금 변형을 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.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좀 생각을 갖다 좀 많이 했어요. 좀 잘 설명을 다 해놓으면 쉽게 쉽게 따라할 건데, 뭐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만 찍 적어 놔가지고, 이 부분 참고했구나. 이 부분.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바차트라고 있죠. 바차트.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,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파이 차트라고 되어 있죠.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10년, 2020년, 2030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여기는 하나의 바 차트만 필요하니까 그때까지 다 삭제를 해버렸습니다. 필요 없죠. 그 다음에 이제 6개의 뭐 항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저희는 3개의 항목만 필요하니까 3개에 관련된 거 그것만 필요하니까 이제 이 부분을 6개에서 3개로 줄이고, 맞죠? 이렇게 유지드, 버퍼, 캐시, 프리 이렇게 줄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숫자, 수치값이 이렇게 6개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3개로. 근데 이제 여기는 계속 변경되어야 되니까 이러한 수치값을 갖다 주는 게 아닌 변수를 갖다가 변수값을 갖다 불러오도록 만들어줬습니다. 변수값을 이렇게 됐죠? 그 다음에 이제 옵션 부분이 있는데, 이거 가로폭, 세로 높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그룹 위드스, 좀 발음이 안 좋긴 하지만
이 바람은 언제 고쳐질까? With. With 이렇게 들리죠. 아무튼 뭐. 근데 이게 이제 폭같이 보이지만 이 막대그래프에 대한 높이입니다. 높이. 높이를 이 높이를 전체 100으로 봤을 때 전체 100 중에서 어느 만큼의 높이로 줄 거냐. 이 부분을 잠깐 100으로 변경을 했다 하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죠. 좀 많이 비장하죠? 그래서 이제 75를 주면은 막대그래프가 입장하게 보입니다. 이렇게. 그 다음에 이제 CPU에 대한 거, CPU 사용률, 그 다음에 메모리 사용률, 그리고 디스크 사용률, 디스크 사용률, 그 다음에 디스크 사용률에 대한 각 파일 시스템에 대한 뭐그 사용률 이걸 갖다 막대그래프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디스크 사용률은 디스크 사용량이라고 해야 되나? 뭐 아무튼 그거는 이제 또 도넛 차트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는 트래픽 연산처리로 갖다가 하는 명령이 있는가 모르겠어요. 그냥 이제 세션 맺어진 거, 뭐 타임아웃이나 타임웨이트된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뭐알 수가 있는데 트래픽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. 리눅스에서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갖다 하면은 한 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시스템 성능에 대한 거는 확인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그다음에 이 HTML 파일도 네이버 블로그에 이제 게시물에 첨부를 해뒀습니다.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다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디스크 사용률에 대해서 알아볼 때 만나요. 안녕. 바이바이.